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제가 오늘 언박싱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요 큐브를 샀어요. 특수 큐브가 아니라요. 아주 오랜만에 333 큐브를 샀습니다. 자, 무슨 큐브냐? 특별할 거 하나 없는 그 큐브. 바로 요 큐브입니다. 제가 두 개를 샀는데요. 오, 뭐 이런 것도 주셨네요. 이게 뭘까요? 아,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큐브날라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네, 큐브날라에서 구매를 해봤는데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왔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주문하실 분들은 이 큐브날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일반 큐브들뿐만 아니라 특수 큐브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 있는 거 특수 큐브도 좀 사볼까 몇개 사고픈 게 있었는데 몇 개는 품절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목적이 있어서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이번에는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전혀 특별할 거 없는 완전 두개 똑같은 큐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RS3M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RS3M이고 마그레브 버전도 아니고요. 2020 버전입니다. 2020이고 제가 웬만하면 저는 스티커 버전 잘안 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제가 스티커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 스티커 버전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고. 뭐 똑같은 도끼 보니까요. 그리고 뭐 다를 거 하나 없죠? 이 느낌이 좀 다르네요. 저는 이제 이게 요거는 RS3 마그레브 버전이고요. 잠시만요. 자, 이게 뭐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믹스 버전입니다. 스티커리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촬영하느라고 어제 붙어가지고 지저분하긴 한데 굉장히 부드럽죠. 이게 이 RS3M이 가볍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아주 그냥 훌륭한 회전감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정도 실력을 쌓기 전까지 초보자용으로 아주 좋은 큐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요건 소리가 약간 묵직하죠? 예, 보니까 뭐 윤활도 안된것 같고 기본적으로 얘보다 이 돌아가는 느낌이 훨씬 묵직하네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재질의 탓일 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블랙 버전이랑 요 믹스 버전이랑 요 재질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하나는 자 이제 오늘 산 이유가 하나는 제가 이제 소장용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블랙 버전을 가지고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미리 그냥 소장용으로 산 거고요. 요 하나는 제가 뭘까 할 거냐면 스티커를 싹 벗길 겁니다. 싹 벗기고 나서 제가 요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거 지금 되게 빡빡한 상황이네요. 요거를 빼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제가 이거 뺐는데 이거 난 이제 스티커를 다 제거를 하고 이게 두 개가 똑같은 RS3M이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이 블랙 버전이 좀더 빡빡하네. 자, 요렇게 크기가 딱 맞게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요거를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으이자, 이게 센터가 조금 더 압착이 돼 있나 봐요. 이게 카메라 보고 하니까 잘안 빠지네요. 잠시만요 또. 자, 그래서 요 조각들이 서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해법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제가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이제 구독자님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패트러스라는 해법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패트러스라는 해법이 여러분 그 블록 빌딩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F12이라든가 아니면 루해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 빌딩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설명할 때 제가 옛날부터 한번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옛날에 그 IMG님이었나요? 그런 분들 보시면 또 외국인 유튜버들 중에서 일부가 이게 완전 까만색에서 일부 조각만 컬러로 해서 설명하시는 파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해볼까 하다가 갑자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센터는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벗겨가지고 요거랑 해서 필요한 조각들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스티커를 다 떼고 와서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하고 구현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스티커를 다 벗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블록 빌딩 같은 거 연습하실 때는 이런 거 하나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센터만 있으니까 뭐 아무리 섞인다 하더라도 섞임이 없는 그런 큐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블록 빌딩을 연습할 때 그래서 얘랑 요 부분이 요 파트 2 곱하기 2 곱하기 2 파트를 만약에 얘랑 바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금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제가 또이 RS3M을
선택한 이유 중에 2020을 선택한 이유가 분해가 좀 더 쉬워요. 이게 이제 마그레브 버전이 이렇게 가면은 분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제가 이 2020 버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팟빨, 여기 흰 팟빨, 요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 지금 또 요 버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믹스 버전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맨 심심할 때마다 이게 분해하고 조립하고 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분해가 더 잘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뺐잖아요. 그래서 요 파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여러분 조립하실 때는 마지막에는 코너를 조립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엣지를 끼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어렵죠? 넣을 때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려는 거고요. 요 센터캡만 바꿔볼까요? 원래 센터캡은 안 바꾸려고 했었는데 잠시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안 해봐서 지금 모든 게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지 빨간색을 뺐어야 되네요. 이렇게. 센터캡까지 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네요. 그죠? 아예 뺀 김에 한번 요것도 다 갈아볼까요, 그러면은? 맞아. 센터캡을 다 분해를 해서. 센터캡까지 갈아 껴주면 이제 완벽하게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F12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크로스를 맞췄다 이렇게 넣습니다. F12 같은 거 연습할 때도 이게 막 조각들이 다른 게 막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을 때는 설명해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큐브가 이렇게 섞였다,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연습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패트러스.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를 완성하고, 이렇게 블럭 빌딩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네요. 센터는 아예 다 전부 다 믹스로 갈아 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생각한 버전을 한번 구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러스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저는 블록 빌딩을 하는 거가 이게 좀 센스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잘 못하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을 제가 어떻게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까지 이걸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께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